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는데요. 봉화군에서는 부녀 회원 2명이서 시작한 작은 죽나눔이 선한 영향력이 돼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봉화의 죽순이들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커다란 솥에 각종 채소와 영양 가득한 문어까지 듬뿍 넣어 죽을 끓입니다. 3년째 매주 한 번씩은 꼭 모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죽을 나누는 이들. 바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 봉화의 죽순이들입니다. 많은 요리 중에 죽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죽은 어르신들이 소화 기능도 약하시니까 소화도 잘 되고 치아도 대부분 안 좋으시니까 아주 적합한 음식인 것 같아서 저희가 죽으로 선택한 거 하게 됐고요. 지난 2021년 척고길리 부녀회원 2명이 시작한 작은 죽나눔은 현재 4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단체 활동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만 총 650가구에 각각 4번씩 방문했는데 든든한 죽 한 그릇과 함께 찾아와 말동무까지 돼주는 이들이 어르신들은 너무나 고맙기만 합니다. 먹을 때마다 좋아요. 왜냐하면 마른 죽이라 그래도 저걸 가정에서는 잘 못 써먹는 죽이라요. 맛도 있을 뿐더러 정성을 들여 해줘가지고 고맙기가 말할 수 없어요. 봉사자들이 직접 집집마다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인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행은 주변 마을로도 알려져 지금은 법전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봉화의 죽순이들은 봉사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행정안전부의 국민정책 디자인 과제에 참여했고 활동 과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개선한 결과 우수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전면만 하고 있는데 봉화군 전체가 10개 면이에요. 10개 면에 확대되도록 그게 처음의 목표이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다면 죽센터도 짓고 또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을 해서 재원을 좀 마련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작은 마음으로 시작된 죽 한 그릇의 나눔이 지역 전체를 따뜻하게 덮이는 선행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